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4월 23일자 기사네요. 4월에 23일자 기사니까 좀 시간이 지금 5월 8일인데 좀 시간이 들어있는 기사지만 서울 살충제 대신에 해충 잡는 친환경 기생충이 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오늘 나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유익한 기사라서 살충제는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발명품이다. 살충제 개발 전까지 농작물의 상당 부분을 해충에 빼앗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흉작이 들면 굶주림에 시달렸던 인류는 살충제 덕분에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합성 자체는 19세 에게 이루어졌지만 뒤늦게 살충 효과가 밝혀진 DDT, 이건 1950년대 DDT가 많이 유행했죠. 경우 살충 효과의 발견만으로도 노벨상을 받을 정도였다. 뭐 DDT 같은 경우는 빈대라든지 이라든지 벼룩이나 이런 것들 다 죽이는데 효과적이었죠. 그러나 그 내성도 생길 뿐더러 그건 인체에 굉장히 해로워서 없어졌죠. 하지만 인류는 살충제를 사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살충제 내성을 지닌 해충의 반격에 직면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살충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기적의 살충제라고 불리는 DDT도 사용이 금지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류는 살충제 대신 자연적인 천적을 이용한 방법에 눈을 돌렸다. 여기에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만이 아니라 해충에 기생하는 기생충도 포함된다. 곤충, 기생, 선충이 대표적 사례다. 흙 속에 살고 있는 작은 벌레인 선충 가운데 일부는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사람에도 기생한다. 따라서 이중 일부는 사람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만 일부는 농작물 먹는 해충에 기생을 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작물을 갉아먹는 조밥나무 나방, 유충 표면에 알을 낳는 곤충, 기생, 선충은 이미 해충 구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정 곤충 숙주로 삼는 기생충은 다른 곤충이나 생물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성 문제도 자유롭다. 숙주도 면역을 키울 수 있지만 기생충 역시 진화를 통해 여전히 이를 따라잡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생충, 선충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선충이 피부가 약해 강한 자외선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선충이 약하기 때문에 선충이란 게 새끼벌레 같이 그런 거겠죠. 자외선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죠.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흙 속에 사는데 이 경우 입을 갉아먹거나 줄기에 수액을 빨아먹는 해충을 잡을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물에 선충을 섞어 농약처럼 뿌리고 있으나 이 경우 자외선 때문에 몇 시간 안에 죽어 목표인 해충의 표면에 알을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햇빛에 따가운 햇빛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스위스 네샤텔 대학 패트릭 팔레시 끄는 연구팀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조밥 나방 애벌레에 기생하는 르완다 현지 토착 곤충 기생선충을 보호용 하이드로겔에 넣는 방법을 개발했다. 하이드로겔은 마치 선크림처럼 선충을 보호해 이들이 애벌레 표면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다. 자외선이 죽지 않게끔 해준다는 거죠. 실제 르완다 현지에서 옥수수밭에 실험한 결과 선충 하이드로겔은 선충을 섞은 물보다 훨씬 뛰어나 해충 구제 효과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 옥수수 수확량이 1톤씩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 방법을 선택해서. 물론 실제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도 중요하다. 하이드로겔은 물보다 비싸고 살포하기도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이제 내성 해충과 심각한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 기생충을 이용한 생물학적 해충 조절 기술에 더 많은 필요가 투자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뭐 했네요. 나의 코멘트로는 10년 전 남쪽 이렇게 완도로 기촌에서 우리 먹거리를 무공해로 유기농으로
약도 치지 않고 농약 치지 않고 뭐 화학비료 주지 않고 제초제도 뿌리지 않고 촉진제 뭐 억제제 이런 것도 주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 먹거리만 짓고 있는데 첫 해는 그런 대로 잘 됐어요. 근데 계속 짓다 보니까 땅이 이제 산성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산성화되니까 당장 벌레들이 많이 붙고 농약을 안 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없었어요. 참 특히 토지가 산성화되면서 해충의 피해는 더욱 극심했어요. 어떨 때는 목전값도 못 건지는 그런 지경이 됐죠. 뭐 고구마, 옥수수, 고추, 마늘, 양파 우리가 필요한 거 한 35개 정도로 가지를 과실수, 뭐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들 다 심는데 땅 토양을 좀 높이고 식초에다 계란을 섞여서 녹인 물을 가지고 뿌려주고 바닷물도 물 섞어서 뿌려주고 고구마들 이렇게 벌레가 먹어버리니까 그 이제 바닷물을 갖다가 고구마 빼고 뽑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바닷물을 갖다 부어주고 이렇게 친환경을 해봤는데 참 풀밭에 있는 진드기가 가축에 옮기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 친환경 해충약은 벌레가 잘 안 죽어요. 그러나 독한 것을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성이 생긴 것이 또 흠이고 그 약을 계속 뿌려주면 또 내성이 생겨요. 해충을 잡는 기생충이 있다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촌에서 참 이렇게 이런 직접적인 살충제라든지 해충 잡는 이런 친환경 기생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오늘 이런 기사는 참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빨리 이게 생산화돼서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4월 23일자 기사예요. 살충제 대신에 해충 잡는 친환경 기생충이 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